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종훈 선생님 혼자 아까부터 오랫동안 와 계시고 아무도 댓글 안 오시네요. 아마 내일부터 연휴가 들어가니까 다들 바쁘신가 봐요. 우리 목종훈 선생님 혼자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힘내야죠.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 제대로 요즘 뭐 날리고 있죠? 아, 멋있게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각 세우는 게 지금 뭡니까? 법사 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지금 탄핵,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노리는데, 왜? 한동훈 장관이 딱 오랜만에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장관 이재명이 건건이 부르는 거,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누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래? 지금 죄가 많으니까 부르는 거야. 한마디로 딱 요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죄가 많으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어딘가 하나 제대로 걸려갖고 이거는 뭐 구속을 피할 수 없고 매번 불려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도요. 이재명이 방탄? 이제 그만 쳐야 돼요. 왜? 뭐 당일, 단순하게 내년에 뭐 총선에서 이긴다, 안 이긴다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 민주당, 아이고, 이런 게 정당이냐. 이게 통진당 맛도 못해요. 통진당 맛도.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이,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민주당 아니에요. 그래봐도. 어느 나라든지 이 양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나 있고, 야당이 하나 있는데, 야당다운 야당일 때 국민들이 평가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만 끼고 돌아라. 예. 자, 그래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는요, 많은 함축적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사고가 터져요. 한동훈 장관을 올가미 씌우려고 했던 게 청담동 술자리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주인이 드디어 열이 받쳐갖고 덧탐사에 대해서 소송,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요. 이미 한 장관도 이 덧탐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거 덧탐사 아직도 버티는 거 보면. 아니, 아직도 덧탐사 측에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많겠죠. 예. 이 덧탐사, 아이고, 이거 뭐 덧탐사도, 김어준이도 계속 슈퍼챗 1등, 뭐 세계적인 신기록 내세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덧탐사에게 슈퍼챗 쏴주는 분들, 오늘 내일이 모레가 이제 구정이니까요.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시설 가서 그돈 가지고 말이죠. 예, 좀 위로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정근, 이렇게 이름만 대도 아시죠? 서초갑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송영길, 노영민 이런 사람들은 박영선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한 분. 그리고 사업가 박씨. 이 사람은 이제 노웅래한테도 돈을 줬어요. 노웅래한테는 6천만 원 줬고 이 이정근한테는 뭐 10억을 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재판이 진행되니까 법정에 가서 진술했는데, 야, 이 사업가 뭐 이정근 측에서는 이거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오빠, 오빠 하면서요. 빨대 꽂아놓고 돈 달라고 하듯이 돈 달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정말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이 빨대까지, 빨대 꽂아놓고 돈 빨듯이 달라고 했다. 이거 뭐 본인이 얘기한 거뭐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좀 표현이 거시기한데. 예, 제가 이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다양한 정치권의 뉴스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민노총.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도해드릴 때 민주당이 아직도 공식 입장을 못 낸다. 그랬더니 제 방송 받아갖고 제 방송 보고서 아마 민주당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입장이 나왔어요. 바로. 자, 그래서 민주당의 이 민노총 뻔한 거죠. 예, 뻔한 거. 아이고, 많이들 이제 또 댓글 달아주시네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자, 사랑이 사랑이도 있고요. 오늘 보니 이제 닉네임이 아주 좋습니다. 소년수, 가시장미, 소나무, 탐나무, 킹, 들국화, 김성대.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옥진, 영재. 대비창, 원국힘, 그다음에 수단파라, 수단파라 자주 나오시죠? 또 다름, 뭐 여러분들 또 여기에 댓글 안 달으셔도 이 구속, 이 뭐죠? 이 시청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제가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뭐 뻔할 뻔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이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반응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이거 뭐 아까서부터 준비했던 방송인데. 내용인데요. 신현영이 여러분도 아시죠? 신현영. 그 명지병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히트친 여자. 예, 민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이. 신현영이가 결국은요. 이런 것들 뭐 의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의원이면요.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이제 정리해버려야 돼요. 내년에. 자,
신년회의가 결국은요, 저도 요즘 좀 열받다 보니까요, 저도 좀 말이 좀 세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좀 부드럽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민주당 의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의견도 들어 있긴 있지만, 참 큰일 났어요. 이게, 이런 사람이 민주당 의원이니, 허기야 뭐 김의겸이면 뭐 대면이까지 하니까 뭐더 이상, 또 윤미향이도 있으니까요. 뭐, 신현영만 해도 또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왜냐하면 돈 가지고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윤미향이 돈 갖고 사기쳤죠. 그 다음에 김의경이는 또 흑석동 투기하고 또 했죠. 예. 그런데 신현희가 결국은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오늘 오후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갑질을 많이 했잖아요. 그야말로 이 닥터카를 불러갖고 자기 남편하고 예? 아주 왕칙사 대접받으면서 장관 차도 타가지고 차관도 못하게 하고 뭐 등등 예. 그래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업무방해, 직권남용 예. 그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짤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청담동 술자리로 지목된 이 주인인가요? 주인인지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관리 책임자인지, 이 사람이 말이죠. 가수라고 하네요. 이미키라고 혹시 아세요? 가수? 본명은 이보경인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더탐사가 술자리다, 청담동 이렇게 지목한 카페. 저는 뭐 어딘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대충은 아는데, 여기가 지금 영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난리들이 나가지고, 예, 뭐, 유튜브도 난리 나고, 여기저기서 난리 나가지고, 영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더탐사를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뭐냐? 이거 동영상, 이거 방송한 거, 이거 삭제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냈어요. 그래서 법률 대리는 누구냐면요. 법률사무소 로펌의 지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 더탐사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청담동 게이트의 장소로 지금 이미경 씨의 이 음악 카페를 갖다 지목했다. 그래서 여러 번 방송을 하는 바람에 했는데 이 뮤직 카페는 청담동 게이트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당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제공해서 원만하게 이 사건을 노력하려고 했는데 전혀 더탐사 측에서 정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영상물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수많은 유튜버가 카페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재생산하고 각종 악플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온통 절망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더탐사가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피해를 견딜 수 없어서 법의 힘을 빌려고 한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10억 원 손해배상을 이 김의겸이한테 이 가짜뉴스 국정감사에서 폭로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김의겸이나 더탐사나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좀 빨리 좀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민노총 이 간첩행위 이거 뭐 뻔한 거죠. 국정원에서 이거 거짓말하겠어요. 지금 현재.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여권에서는요. 여당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원복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계속 버티다가 뭐 여기저기서 난리 나잖아요. 민주당이 당당치 못하니까 예, 이제는 이제 나의 공식 입장 하나도 못 내는 민주당.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정당이 맞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요. 이 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안몰이다. 공안정국이다. 예, 이러한 비판을 내놓는데, 아니, 공안몰이, 뭐, 이 독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아는 게 뭐냐? 습관적 압수수색밖에 아는 게 없다. 아,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러한 윤석열 정권이 이런 폭주가 말이죠. 사정정국을 넘어서서 공안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그리고 이 안보참사, 외교참사와 같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는 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거 얄팍해요? 아니, 정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미 뭐 오직해야 국정원에서
북한의 공작관들 이름까지 까겠어요. 예, 이름까지.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국법법 위반의 이 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성도 모르고 공안몰이 한다? 이게 공안, 제대로 수사하는 걸 공안몰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간첩 수사 못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직접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뭐,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논리가 뻔한 건데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이수진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 눈을 압수수색으로 돌리며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국정원이 민노총에 대한 대대적 대공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노조를 적폐로 매도하면서 좌표를 찍자 국정원 경찰 국토교통부가 몰매를 놓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민생경제 요새 망가지고 있고 경제성장 비전도 없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익숙했던 습관성 압수수색만 하고 있고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시민사회까지 비판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사정정국을 넘어서 공안 통치로 향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그리고 안보 참사와 외교 참사와 같은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의 눈을 압수수색 현장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수는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는 게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정쟁화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맞받아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정근 위원장한테 사무부총장까지 했어요. 민주당에서. 이정근이한테 10억을 줬다. 이래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갔고요. 이정근 씨의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사업가 박 씨. 이 사람은 이제 노웅래한테도 돈을 6천만 원 줘서 지금 걸려 있어요. 이 사업가 박 씨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했어요. 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정근 씨가 훈남 오빠, 멋진 오빠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더라. 젊은 사람들 말처럼 빨대를 꽂고 빠는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사실 그대로 말해 법이 정한 벌을 받고, 예, 사실 그대로 말을 해서 법이 정한 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사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유동규하고 비슷해요. 유동규도 자기가 잘못된 것은 자기가 사실대로 이렇게 법정에서 밝히고 언론이나 이렇게 밝혀서 자기가 처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서요. 사업목적으로 2019년도에 처음 만났을 때 이정근 씨가 자신을 민주당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영선하고도 언니동생하는 사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박 장관한테 인사를 좀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몇 천을 좀 달라.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중엔 자기복도 챙겨달라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더라. 돈 액수가 얼마냐? 3천만 원을 요구하더라. 그러면서요. 이정은 씨가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5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통장으로 보내줬다. 그러면서요. 이정은 씨가 송영길, 노영민, 성윤무, 산업통상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요,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이정은 씨가 박 씨한테 오늘 몇 개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 라고 보낸 이 문자도 증거로 제시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박 씨는요, 이정은 씨가 아는 사람도 많은 것 같으니 잘 되면 좋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계속 줬고, 돈을 계속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박 씨에게 이정은 씨가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박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한 것이다. 그렇지만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 받은 것은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정근 씨는 일부 돈에 대해서는 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대목에서는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지금 언론인들이 만나가지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 측의 불만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계속 소환하는 것은 범죄 혐의 개수가 많기 때문이지. 이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이재명이 네가 저희를 그만큼 많이 졌으니 너를 많이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다. 그리고 당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사건 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는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할 뿐이고, 민주당의 주장은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장관이 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냐? 그건 당신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민주당한테, 이거 참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인데 아주 좋아요. 한마디로 지금 민노총이나 이 조국이가 진보를 독점하고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진보, 이거는 뭐 세계사적으로 또이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거는 제대로 된 진보가 아니고 가짜 진보다. 예, 왜 가짜 진보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서 판치느냐? 이 가짜 진보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 압축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이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께 인용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최근에 이제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이런 간첩단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들은 뭐냐? 이 북한이 이 간첩단 자체, 민노총, 이런 데를 갖다가 진보 단체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진보.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진보냐? 그래서 이 북한한테도 이제 진보가 그동안에 우리 국내 정치에서는 진보, 진보, 진보. 누구냐? 민노총. 또 누구냐? 조국. 이런 사람들이 독점해서 진보를 썼는데, 이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쓴 진보의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는 이 민노총이 간첩 혐의를 한거 보니까, 북에까지 납치당한 진보를 보니까 기가 막힌다. 이렇게 서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진보단체로 지목한 것은 민노총, 그 다음에 산하 노조들, 진보 후보로 예시한 진보당. 이게 북한이 얘기한 진보 정당이고 진보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주장이 진보 진영이 치열한 한반도에서 진보만큼 오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진영 간의 이 전쟁이, 우리 지금 완전히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에서 갈라치겠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간의 대립과 이 전쟁, 굉장히 심한 건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오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진보의 정체성을 이 민노총 진보정당, 제야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진보의 정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진보의 뜻이 엉뚱한 세력에서 포획돼가지고 잘못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만 진보이고 실제는요, 수구인 부작용 진보자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노총, 이게 과연 진보단체냐? 아니오시다는 이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러면 진보당은 진보단체냐? 말로만 진보당이지? 아니오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들이 전부 민노총이나 진보당, 이런 데가 친북 반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보가 제대로 우리 한국이든 어디든 간에 제대로 이 개념 정리가 되고 미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쓰이려고 한다면, 진보의 핵심은 미래 지향성에 있는데, 지금 진보 정당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바라 이거죠.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국, 마찬가지. 조국도 자타가 공인한 진보 스타일이고, 진보 집권 플랜까지 쓴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서 2000년 집권으로, 20년 집권으로 대표적으로 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해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은 이 꼰대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진보주의자, 아니면 해방 후 80년이 다된 지금까지 토착 외구나 중착과 운운하는 정치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보라는 이 탈을 쓰고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립 기반을 유지할 것이냐? 이건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진보와 거리가 먼 세력이 진보를 스토킹하는 것은 굉장히 우월적 의미가 탐나기 때문인데, 세상을 좋게 만드는 진보의 이념이라든가 얼마나 달라진 것이냐? 사람들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용어를 좌파 세력이 갖다
가짜가 쓴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진보가 말이죠. 간포를 내고 그 뒤에 숨어갔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화석화된 수구적 실체를 감추고 있다. 이게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보와 거리가 먼 세력이 진보를 스토킹하는 것은 이 말에 담긴 우월적 의미가 탐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우월적 의미.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진보의 제대로 된이 개념, 대한민국만큼 세계 어디에도 5만 명 되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당,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노동당,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당이 진보주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정파와 지지세력을 뭉뚱그려서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일은 서양에서는 아예 없다. 한국에서만 유독 진보가 오용되고 잘못된 정보에 프레임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독재 시대 우리 사회가 민주화 세력을 진보로 칭한 것은 빨갱이로 낚인 찍히지 않게 보호하려는 배려였을 것이다. 이제는 색깔론의 시대는 끝나고 좌파를 좌파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칭 진보들이 눈치는 논리에 넘어가지 말고 좌파 진영 친북단체, 반시장주의자, 흔종불원자처럼 정확한 실체를 반영하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옳겠다. 납치당한 진보를 최다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아주 의미가 상당한 그런 이 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를 마무리했고요. 또 오늘 뭐 뉴스가 엄청 쌓여요. 또 바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